은옥 씨는 사춘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5학년 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이제는 사사건건 반항합니다. 요즘 금방 어두워지니까 너무 늦지 말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해주던 아이가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보느라 공부는 뒷전입니다. 현희 씨도 사춘기가 심하게 온 중학교 1학년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밤새 게임하다 들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거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친구 말이야, 소문이 안 좋던데. 내가 알아서 해. 저는 23년 차 중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사춘기가 되며 180도 달라졌다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사춘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어린 시절처럼 부모가 이끌고 가려고 하면 갈등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현명한 부모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사춘기가 되면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서운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욱하는 마음에 부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한테 관심 좀 꺼줘.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정말 싫어. 이때 부모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아이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사춘기 아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뇌발달 때문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창 공사 중인 건설 현장이 정신없이 어수선한 것처럼 사춘기 아이의 뇌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는 빠르게 발달하지만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은 더디게 발달하면서 뇌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아이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감정도 통제하지 못하죠. 전두엽은 25세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혼란을 겪을 아이에게 부모가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아이와의 관계만 망가질 뿐입니다. 아이가 감정적일수록 부모는 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저 아이는 미숙하다. 어려서 감정 조절이 어렵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아이를 기다려줘야 합니다. 아이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대화해보면 아이는 무엇이 힘든지 말해줄 것입니다. 아이의 불쾌한 표정과 거친 말투가 마음에 걸린다면 아이에게 말할 때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일상을 찍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명령하거나 취조하듯이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아이의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아이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 말을 건네보세요.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대화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 또한 부드럽게 답할 것입니다. 아이와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미숙한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도 부모의 가르침을 배워 성장할 것입니다. 2. 아이 친구에 대해서 이 말은 절대 금물. 사춘기 아이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친구입니다. 아이는 자신과 비슷한 아이들 속에서 정체성을 발견하고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존재인 친구들과 동질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또래끼리 사용하는 줄임말을 쓰고 밤새 게임을 하며 유대감을 쌓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친구를 따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좋은 친구를 사겨라. 네 친구들은 다 왜 그러니? 처럼 너는 괜찮은데 친구가 문제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자신의 친구를 거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조종한다고 느껴서 반발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아이와 친구 관계를 분리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를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게 하면서 아이가 친구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진우가 거친 말을 쓰는 거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면 좋습니다. 아이는 일단 부모가 자신의 친구를 험담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반발심을 낮춥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친구의 행동이 너무 거칠다는 걸 깨달으면 아이가 친구와 어울리면서도 스스로 경계하게 됩니다. 3. 게으른 아이, 사실은 우울증일 수 있다. 사춘기가 되면 아이가 귀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주말에도 가족과 외출하기보다는 집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부모 눈에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아이가 그저 게을러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이는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고 멋져 보이고 싶은데 기대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우울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우울증의 원인 1위는 공부라고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공부를 잘하고 싶은 건 아이들 본인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지만 생각만큼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 두렵고 부모를 실망시킬까봐 걱정됩니다. 결국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밤새 게임을 하거나 SNS에만 집착하고 등교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이가 힘들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우울하고 무기력한 아이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귀찮다는 말을 하면 이를 힘들다는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하고 아이 마음을 보듬어 주세요. 그래, 힘들 수 있어. 아이가 작은 성취라도 해낸다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해 주세요. 아이가 의아해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사실 네가 이렇게 해내는 모든 것이 대견했는데 표현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부터는 표현해 볼 거야. 아이는 어색해하면서도 그 반응을 즐깁니다. 부모가 별거 아닌 거에 이렇게 기뻐한다면 아이는 조금 더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실망스러운 눈빛을 거두고 아이를 있는 힘껏 응원해 주세요. 지치고 상처받은 아이가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너 그대로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 아이가 스스로의 가능성을 의심할 때 부모가 건네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이를 지켜줍니다. 초중등 사춘기 부모 필독서. 현명한 부모는 사춘기를 미리 준비한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